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이 명패를 받기까지가요. 제가 7년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는 뭐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할아버지를 걸어놨다가 할머니가 나오니까 할머니를 걸어놨다가 명패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재석천왕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어요. 근데 재자는 말 그대로 부처님 전에도 있고 그리고 석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불법 제자. 그리고 천왕이란 뜻은 만약 제가 지금 신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의미를 하시더라고요. 부여하시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재석천왕 하면 야! 네가 그 천신의 끝에 있는데 네가 그런 신령이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난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래요. 당신네들은 그런 높은 명패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들은 안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내 부모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 부모가 주신 명패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내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마음에 안 들어서 아빠 나 이 이름 싫어 엄마 나 이름 싫어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다고 해서 그 신령님의 명패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너는 낮으니까 넌 애기니까 이렇게 받아.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재석천왕이라는 의미는 또 몰랐던 사실이 하나 알게 됐던 게 왜 이 명패를 나한테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도 하고 신령님 전에도 여쭤봤어요. 근데 매갓집에도 불리시던 만신께서 계셨고 또 얼마 전에 알았어요. 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알았던 사실이 친가 아버지 쪽에도 불리시던 만신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엄마 쪽 아빠 쪽이 다 불리던 대단한 만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부모님들 선에서는 모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 선생님들이 아무리 초청을 하고 일을 하고 뭐를 해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시가 되고 때가 되니까 말 그대로 너는 이런 이런 명패고 너는 신령님도 모시지만 불법의 제자로도 너가 같이 겸해서 가야지만 되는 제자라는 의미에서 주셨더라고요. 명패도 레벨이나 계급이 없어요. 없어. 없는데 그거는 인간에서 그렇게 호칭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름이 그게 싫어. 요즘에 유행하는 한글 이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레벨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정도니까 너가 그 높은 신을 어떻게 봐도 나도 몰라. 나도 이 높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 선생님들 그네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들도 이거를 해석을 못하세요. 해석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세요. 근데 저는 양부리가 다 모셨던 신령님이시고 또 불법의 제자도 있고 신의 제자도 간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저한테 부여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후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바꿔야겠다거나?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뭐 그 명패를 정확하게 못 받고 할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랬는데 이 재석천왕이라는 이름을 제가 확고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뜻을 알았고 이게 이래서 저한테 이런 명패를 주셨구나라는 의미를 이제는 제가 확신을 굳었기 때문에 이 명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말 제가 나이를 먹고 인간이니까 죽을 때는 내가 이 명패를 갖고 올라가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이걸로 거론을 하겠지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만 중생을 구제하고 왔습니다. 제 이름 재석천왕입니다를 하고 싶습니다.